오늘단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각자에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따스하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 해군의 탑건이란 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미 해군의 전투기 어떤 조종사의 기량을 완전히 폭발적으로 향상시킨 그래서 영화 배우 톰 크루즈를 세계적인 스타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탑건이라는 영화도 이 학교 탑 조종사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럼 탑건이라는 학교가 설립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해군의 그 학교잖습니까?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전투기 의 성능이나 모든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적군보다 훨씬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군 전투기 한 대당 적군 전투기 한대를 격추시키는 실력인 거예요 1대1인 거야 누가 조종사로 자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종사로 자원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대1이니까 자원 이꼴 죽음을 의미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베트남, 베트남 전쟁이 이제 벌어질 때 탑건 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종사를 훈련시킵니다. 수습 조종사들을 이제, 이제 해가지고 교관들과 함께 해가지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도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전투 수행 능력들을 이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또 새롭게 연습하고 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다음날 적용을 하고 또 기회를 가져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관들도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점점 수습 조종사들도 실력이 향상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립 전에는 아군의 전투기 한 대당 적기 몇 대? 한 대, 1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군 전투기 한 대당 적군 전투기 12.5대 12대 내지는 13대를 격추를 시키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같은 시기에 미 공군, 오히려 미 공군이, 공군이 아군 한 대당 적군 두대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훈련의 환경이, 집중하는 이 환경이 전쟁도 승리로 이끌더라고 말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참 격려가 되는,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만은 정말로 격려가 되는 얘기를 부교육자로부터 듣게 되어졌어요. 어떤 분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할 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교했는데 제가 정말로 인정된다고, 진짜인 것 같다고 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뭐냐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솔직하게 기도 한마디도 못했대요. 목사인데도. 이게 안 됐대요, 뭐가.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통성 기도를 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때로는 새벽에 나와 좀 졸려도 새벽에 부르짓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고 회복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 메시지에 반응하는 부교육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가 돼요? 격려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뭘 바꾼다? 환경을 바꾼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합니다 바보들은 언제나 노력한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는 거죠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여러분 이 악물고 노력한다고 해서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의지가 아닌 환경에서 변화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은혜의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불평 불만 짜증 원망 불평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은혜의 환경, 기도의 환경을 구축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집회 마치고도 우리가 영대 앞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금, 불금 저녁에 말이에요. 엉뚱한데 얼쩡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청년들 대답하세요. 이 금요일 저녁에 엉뚱한데 가서 얼쩡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금에도 우리는 어디로? 기도의 성지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의 성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경산주 한계 본당이 기도의 성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환경을 구축했어요. 기도의 환경을 구축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만일래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딱이 경우예요.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났죠. 여러분 오늘. 창세 16장이 범민이다마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창세 12장부터 살펴야 돼요 12장에 가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어렵사리 낯선 땅까지 왔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응답이 없어요 큰그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15장이 진도가 나오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어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주식에다는 자식에 대한 기도 응답이 덜이니까 지금 푸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이제 현실적으로 낙심되어지고 체념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상속자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똑같은 본념을 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뭐 아브라함도 지치고,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봤겠죠. "야, 하나님도 참 체면이, 이 야, 말이 아닐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대안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 내종다에색 네 사람 엘리에셀을 있는데, 그만 상속자 삼으십시다.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래 합의 보십시다. 이래 끝냅시다. 그냥 상속자 여종 엘리에셀 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 하라고 말하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확인을 딱 시켜 주시면서 또 아버랑 손모가지 끌고 나와서 하늘에 별 봐라.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도록 해 주겠다. 잊을 수 없는 사진 한 방을 꽉 찍어 가지고 아버랑 가슴팍에 꽉 심어 주시죠.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 사람이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이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내가 단디 약속한다 걱정 마라 막. 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쯤 되면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힘이 날 거야 안 날까요? 힘이 나죠 기도하던 것만 다 때려치우고 싶을 거 아니면 끝까지 기도하고 싶을 거 끝까지 기도하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막될것 아니고 봐라 봤제? 봤제? 확인시켜주고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랬는데도 또 응답이 없어요 별까지 보여주셨는데 또 응답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이에요 별은 15장이고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큰 민족이라고 약속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10년이 넘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소망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16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출산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막 은혜를 주시잖아. 은혜를 안 주시면 될 텐데. 또 은혜를 주셔 가지고 그걸 또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설득하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럼 눈물 또 흘리면서 또또 또 기도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또 없어. 기도 응답이 더디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오늘 설교는 당부장 표시하고 시작합시다 기도 자체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기도를 해도 슬쩍 설익은 설교를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은 할 만큼 한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할 만큼 했는데도, 그런데도,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끝까지. 좀 힘내서 따라하십시다. 버텨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완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그냥 투박스럽게 버텨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쉽게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고 소, 양, 염소, 재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바치게 하고 난 이후에 아시죠? 불타는 횃불로 지나가셨어. 읽어보십시오. 자, 해가 져서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와께서 호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재물 가져와라. 쪼개라. 놔뒀습니다. 그런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 자, 질문입니다. 누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재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 스스로 그 쪼갠 고기 사기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죽은, 이 당시에 죽은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약속 진짜 지킨다, 이거. 내가 안 지키면 이래야 된다. 봐라. 죽은 재물 쪼가리 내지. 그 사이로 지나간단 말은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꼬라지돼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요 패턴 그대로 오늘날에 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 양가 집안 그 사이 지나가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언약의 당사자는 누가 지나갔냐?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스스로 지나가면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마저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볼까요? 그날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니, 지명까지 언급을 해주는 게남쪽으론는 에구벤 나일강 북쪽으론 유브라데 강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언급하면서 다 얘기를 해주시면 그럼 응답해야 되잖아 응답이 없어 이 경우란 말이에요 이 경우기 때문에 그저 포실하게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아주 원색적으로 버텨야 된다. 마치 씨름 선수가 삿발을 거머쥐고 탁 아무 미동도 하지 않는데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있는 것처럼 버텨내야 된다. 여러분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이 얘기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얘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딱 간단하잖아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며 연습하면 최고의 실력자가 된다. 하루에 평균 잡아 3시간, 3천 일을 투자하면 다시 말하면 10년을 하루 3시간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비슷한 얘기가 많죠. 골프 선수 최경주 과거에 한때 잘 나갈 때 하루 평균 스윙을 3천 번의 스윙을 했대요. 2002년에 월급 영웅이었던 박지성 같은 경우에는 발등이 공. 그 공이 발등에 이렇게 딱 닿는 거 이거 3000번을 연습을 했대. 3000번 얘기하니까 또생각나는 애들이 말이에요. 애들 이제 이막 걸음마를 배울 때 애들이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0번 정도는 에버리지로 넘어져야 된대요. 3000번 넘어졌다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게 걸음마래요. 3000번 김연아 선수 하나의 점프 기술을 익숙하게 하는데 점프했다 엉덩방아 보통 3000번 이상 다 찍었대요. 어떤 뭐 무술을 연마하는 경우에는요, 300번 정도를 연습하면 무술이 연마가 된답니다. 그데 3,000번을 연마하면 실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는 너무 포시라운 얘기야.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버티는 거못 하나, 다 하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버티는데, 전공법이 아닌 다른 길이 보여요. 그래, 제껴보면, 쉬운 길이 보여요. 편한 길이 보여요. 이게 손만 뻗으면 금방, 금방 잡을 수 있어. 곁길이 바로 옆에 보인다라는 거,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있어요. 1절 볼까요? 자, 1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래 보이. 겼눈질라 유혹거리가 있어. 기도하다 보면 꼭 이런 경우를 만나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더딘 하나님의 응답보다 쉽고 빠른 인간의 대안이 있는 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내 가까이에 바로 옆에 손만 뻗으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할까요? 잔머리를 따라 해서 잔머리를 죽여야 한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높은 게 말이에요. 지능지수를 말하는 IQ도 아니래요. 감성 지수를 얘기하는 EQ도 아니래요. JQ가 제일 높대요. JQ가 뭘까요? 잔머리 지수가 높대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잔머리를 굴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자. 버텨내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만 하면 기다리죠. 버텨내죠. 잔머리 안 굴리고 그렇게 우직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잔머리를 뚫리나요? 다 핑계잖아요.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순 거짓말이라는 게 사라의 대답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자 보세요. 사례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몰랐나요? 다 알았죠 그런데도 어디이여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어디 이런 거짓말을 해요 정직해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여러분 잔머리가 무서운 게 말이에요 사례를 보세요 잔머리가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못 기다려요. 자기 여정 하갈 손을 이끌어 가지고 자기 남편에 끌고 갑니다. 동침하도록 시킵니다. 시켜. 여러분 제가 왜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거칠게 투박스럽게 버텨내야 된다고 말했냐 하면 그 일을 아시겠어요? 자꾸 우리 속에는 이 잔머리가 막 돌아가니까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실에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앞서 얘기한 그런 목사님 얘기처럼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 하는 아멘이십니까? 근데 버티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다림이 훈장이 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기다림이 내게 훈장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길까요 자, 오늘 이 설교는 기도를 오래 해본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하나님도 뭐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웃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목회 에너지를 절반 정도를 다 그런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씁니다. 아, 이 정도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도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교만을 쌓는 기다림이 있더란 말이에요. 교만을 쌓는. 오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사례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몰아붙입니다. 아브라함 좀못 이긴 척 하면서 요정 하갈에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이 그대로 고대목을 그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시작 자요 있는 그대로 소개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부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몇년 후? 10년 후 이게 그냥 읽으면 느낌이 안 나요 이 10년 후라는 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5년, 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10년 동안 한 끝에 이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고 10년 동안 뭘한 뭘 정한 기한 끝에 10년이란 기한 끝에라는 의미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10년은 아브라함 사례가 어느 정도 정한 뭘까요? 데드라인이었겠죠. 10년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거다. 설마 10년 안에 어떤 응답이 없으려고 그렇게 기다려 왔던 거죠. 근데 그 10년 그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10년의 기다림을 했는데 그 10년의 기다림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례에게 그냥 인내가 아니고 뭐예요? 훈장이 됐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해도 내 이름을 창백해준다 해도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1 0년 기다렸다라는 훈장이 달려져 있으니까 가슴팍에 막 있다만한 게다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마음대로 뭐한다. 나 기다린 만큼 기다렸다. 내 마음대로 한다. 기다림이 훈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절 보세요. 사절 읽을까요? 시장, 사례의 여정과 동침하는 거예요. 뭐 알았고, 자식 만들 랐고자물어보십시다그 10년, 그 기한,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입니까? 천만에 자,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례는 뭘한 거예요? 10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겠죠?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해지십시다 10년 동안 기도를 쌓은 것입니까? 교만을 쌓은 것입니까? 교만을 쌓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명분을 쌓았지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서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와 기도하면서 자기 명분을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뜻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뭐 기다릴 만큼 내가 기다려줬는데라는 자기 교만, 자기 명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나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셨나요? 20년을 기도해 오셨나요? 내 인생의 미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오랜 동안 기도했나요? 그래도 응답이 없나요? 내 1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40일 작정 기도했고, 1년 뭐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나요? 그래서 어떡하실라고요? 나할 만큼 했다? 교만의 훈장을 가슴 팍게 대시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한다.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시겠어요? 자, 생애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됐는데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왜 자식을 안 줬을까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왜안 줬을까요? 모르시나요? 아마 아브라함은 몰랐다 할지라도 사례는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계획한 그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란거 아시죠?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이요 구약의 4대 족장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근데 이삭이 성경 66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죄 없지만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하는 그런 신윤까지 하는 물론 예수님과는 구별되어집니다만은 그러므로 이 아들은 단순히 자연 발생적인 아들로 태어나면 안 돼. 남녀 간의 어떤 생식 기능 그런 걸로 태어나면 안돼 특별한 하나님이 역사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는 다릅니다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출생으로 구약적 예표로 기능을 해야 되는 이삭인 거예요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셨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육체 생식적인 육체가 죽기를 기다리셨죠. 더 리얼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뭘 하셨냐? 아브라함과 사례의 육체를 죽이셨죠. 그리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순간에는 무슨 다른 수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18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예요? 인간의 방법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읽어볼까요? 자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육체의 한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인이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 돌아올 거다.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삭 출생.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경을 다 읽어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물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몰랐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상황.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는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 가슴에 훈장을 쌓아가면서, 씩씩거려가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게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례는,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아들만 얻으면, 어? 아들만 순풍순풍 나으면 쉽게 빠르게 자신의 손에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 모든 문제 제가 아들이 없다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갈이 아들을 낳긴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례는 이런 생각이 있죠. 하갈이 자기 대신해서 이제 아들 낳아주고 아들을 자기에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과거의 씨바지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으로부터 멸시받는 주인이 됐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잔머리를 굴렸더니 멸시당한 거. 잔머리를 굴려서 위기가 모면된 게 아니라, 그 잔머리의 결과가 자기를 깡패처럼 끌고 다니고, 우사를 주고 쪽팔리게 만들고, 그렇게 끌고 다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일 때문에 애꿎은 남편에게 뭐라고 뭐 얘기하냐 "아, 내가 받는 이 모욕이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받아야 맞다고, 온갖 원망을 다 쏟아부어요. 부부 사이에 금인가요?" 그러니까, 이 남편 아브람도 골치가 아프잖아요. 마누라, 그러니까, 어떻게? 와, 하갈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뭐 당신이 알아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미 사레기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 결과가 지금도 중동을 들끓게 하는 갈등이잖아요 이스마엘과 그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에 있는 원망과 증오, 갈등 못 버티면 이렇게 사고를 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가 뭔지를 좀 아는 분들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응답이 더딜 때 버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더라도 절대 그 기다림 자체가 여러분에게 명분이 되거나 훈장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고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머리가 해결이 아닙니다. 잔머리가 결국 내게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사고덩어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